김기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8.15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서 우리는 미국과 똑같은 체제로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 체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이 체제 안에서 국민이 지금처럼 이렇게 투표로 인해서 뽑혀지는 이런 직선제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대통령이 뽑혀지는 게 아니라 일단 국회의원들이 이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뽑혀진 대통령인 간선제 체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었죠. 자, 이런 과정에서 최초의 우리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알려진 이승만 정부부터 우리의 정부는 이제 이렇게 계속 출범을 해 나가게 됐는데요. 이런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체제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배우기보다는 일단 이 김대중 정부까지를 우리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정부가 구성됨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그 임기 동안만 이렇게 대통령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독재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중간중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독재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은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노력으로 여러 가지 혁명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운동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이 5년 단임의 대통령을 뽑게 되는 그런 혁명에는 어떤 혁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이 체제로 넘어가게 된 이 현대에서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당과 야당이죠. 자, 여당은요,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었던 당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하면서 함께 가는 당을 우리는 여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당을 이제 그 여당과 그 다음에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이제 바깥에서 서로 견제 세력으로 존재하는 야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당과 야당 간에 이 서로의 이 경쟁 구도 하에서 우리의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이 되면 상당히 좋겠는데, 자, 이 과정에서 이렇게 독재를 시도하려는 대통령들이 가끔 있었었죠. 자, 일단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승만 정부는요, 이제 간선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제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뽑힌 최초의 우리의 대통령으로서 1948년부터 해서 1960년까지, 와, 12년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12년을 하게 될 때까지는 헌법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그 방식과 똑같이 이제 4년으로 해서 중임 딱 대통령을 이제 두 번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을 하고 싶은 욕심에 이제 독재라는 이 체제를 이제 계속 이제 갖게 되는데요. 자, 어떠한 방식으로 갖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승만 정부가 처음에 1948년에 출범이 되었을 때 이때를 우리는 제1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부터 이제 이 지방자치제가 이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권력의 기반은 이승만과 함께하는 이런 우익세력이었었죠. 바로 한국민주당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이 이승만이 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이승만에 관련된 이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약화되게 되는데요. 이 약화되는 이 배경으로 보자면 일단 2대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 이승만 세력으로 이제 있었던 그 세력들이 대거 당선이 됨에 따라서 이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간선제로 대통령을 이제 해서 그 중임을 하기까지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시도가 바로 발췌 개헌이라는 이 헌법인데요. 일단은 이 발췌 개헌을 하게 된 이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이 반 이승만 정부의 이 세력들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가운데 이 친일파 청산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이 모습을 보였었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친일파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목적으로 봤었던 이 제헌국회에서 실시했었던
반민족 행위처벌법에 의해서 이 행위처벌단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것도 기한이 굉장히 짧았고 또 국회 표락치 사건으로 국회에 이렇게 스파이가 들었다는 명목으로 그 기간도 점점 이렇게 질질 끌게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친일파 청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 민심이 굉장히 이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승만은 기존의 이 간선제로서는 다시 대통령이 되기, 중임을 다시 해야기가 힘들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때 이 발칠개헌을 통해서 이때 자유당을 이렇게 창당을 일단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직선제 개헌인 이 발칠개헌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발칠개헌은요, 6.25 전쟁 도중에 임시수도였던 이 부산에서 일단 개헌령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야당 의원들을 이제 대거 자금을 받았다는 이런 혐의로 연행을 해서 국회를 탄압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간선제가 아니라 국민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혀지는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이제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 통과시키는 것도 거의 날치기 기법으로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발제 개헌안은요, 일단 이 내 대통령 직선제로 해서 대통령을 뽑아지는 이걸로 해서 내각 책임제 이 개헌안을 같이 통짜로 해서 이 개헌안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민심이 많이 이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승만이 어떻게 국민투표로 이제 이렇게 당선이 되는 이 직선제로 당선이 다시 됐었는지. 자, 지금처럼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평하게 선거를 하고 뭐 이런 이걸 제한시키거나 이렇게 감시하는 이 선거위원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많은 이 민심을 이제 자기 편으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뭐 고무신도 받았다, 막걸리도 먹었다, 설렁탕도 먹었다, 뭐 이런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때는 이제 지금의 이 국민성보다 조금은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덜 받은 이 국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승만이 선물 공세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충분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여당이 자유당인 이 여당이 창당된 이래로 이 자유당인 이 여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대통령도 이승만이 다시 중임을 허용하게 돼서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4년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발칠개헌안으로 헌법을 바꿔서 직선제로 바꾼 이후에 또다시 대통령 4년을 했죠. 자, 총 8년을 했는데 이제 딱 중임까지만 이제 대통령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승만은 이 헌법에 지금에 있는 이 현재 이 헌법으로는 이 대통령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헌법을 다시 한번 고치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자, 그 헌법이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자, 이 4.4.5입 개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중임의 제안을 철폐해야만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의 중임을 철폐하는 그 개헌안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대통령 중심제 체제 안에서 이때 헌법 개정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이제 승인을 해야만 이 대통령의 이 개헌안이 통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대통령 이때 봤을 때 총 이 국회의원이 이제 203명 중에서 3분의 2가 이제 허락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 3분의 2가 135.333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이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135.33 이걸 올려서 총 136표가 나오게 되면 이 개헌안이 통과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의 중임을 이제 허용하게, 중임의 철폐를 이제 허용하게 되는 그 개헌안이 135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136표가 이상이 나와야 이제 이 헌법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표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결국 이 사사의 개헌은 이제 성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하지만 이승만이 그 다음날 갑자기 이 헌법의 논리를 바꿔버리죠. 135.33. 자, 이 우리가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는 그 명목으로 자,
135표가 원래는 이 맞다는 것이죠. 국회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은 135표다 하면서 그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 이게 바로 4452입이라고 하는, 이게 허용집단에서 4452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 자, 숫자 4는 버릴 4, 버리고요. 숫자 5, 5는 자, 올릴 일이죠. 자, 올린다는 거죠. 자, 이 개헌을 우리는 4452 개헌이라고 합니다. 자, 이 4452 개헌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논리로 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의 제한을 철폐하는 이 개헌은 통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한 야당 세력들이 반 이승만 세력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1956년에 이 선거에서 또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때 이 이승만 같은 경우는 독재체제를 조금 더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제 독재체제를 강화하게 하게 되냐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난 이래로 이제 북한이랑 남한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이 논리를 내세워서 이제 독재 권력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진보당이라고 하는 이 당의 이 간부를 구속해서 이 조봉암을 간첩형으로 몰아서 사형에 처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신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해서 결국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 국가보안법을 조금 더 적용을 확대시켜서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을 이제 폐간을 하게 되는데, 이 경향신문이 우리 1956년에 정통령, 부통령 이 선거에서 이 보안법 파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노골적으로 이 대정부를 약간 이렇게 탄압하는 그런 기사를 게재했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결국 1959년에 경향신문도 폐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왜 이렇게 무모하게 이 독재체제를 강화시키려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이승만이 이제 우리가 1956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부통령으로 바로 민주당이었던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이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여당이었던 이 민주당 측에서 부통령이 나왔으면 훨씬 더 이승만에게 큰 힘을 실어줬을 건데,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독재체제를 강화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정선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 3월 15일 날 치러졌던 이 선거 중에서 일단 부정선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승만이 자기의 이 체제를 좀 더 눈독히 하기 위해서는 이 여당의 세력들이 조금 더 많이 되고 당선이 돼야 했고, 자, 그걸 위해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되는 건데요. 먼저 4일 사전투표를 해가지고 일단 투표 시작 전에 자유당 후보에게 미리 투표를 기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투표함에 넣어두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3인조 또는 9인조로 해서 비밀 투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공개 투표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완장부대를 활용해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떡대라고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을 자유당 측 유권자들에게 이 자유당이라는 완장을 다 착용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이런 완장을 착용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야당 참관인들을 다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이 적당한 입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다 쫓아내버리니까 다 이 자유당 세력들인 이 사람들만 이 투표소에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3.15 부정선거.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국민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일단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마산에서부터 봉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이 봉기를 하면서 이제 했던 이제 대학생이었던 김주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종이 됐었는데, 이 김주열이라는 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이제 물위에서 떠올랐죠. 자, 이런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이제 이 고려대학교 학생이 시위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정부는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계엄령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진압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서울대학교 이 교수단에서 시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이승만은 더 이상은 이렇게 대통령을 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 하에 하야를 결국 발표를 하고 하와이로 결국은 망명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4.19 혁명입니다. 자, 이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이 더 이상 이제 계속 독재체제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려는 그 이 독재정권을 타도한 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민주주의 혁명으로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타도하긴 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완성이 덜 된 미완의 혁명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4.19 혁명입니다. 왜 미완의 혁명으로 봤냐면요. 일단 이 4.19 혁명을 통해서 이 독재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다음 정권들은 이 독재를 시도하게 됐었고 그 독재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이 민주주의 수호하려는 노력하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움직임이 수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민주주의를 끝마친 이 4.19 혁명은 바로 민주주의를 끝마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그 운동에 맞선 첫 번째 스타트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12년에 이 독재를 청산하고 이 자유당 정권도 당연히 이승만 정부와 함께 이제 사라졌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허정이 이제 대표가 됐었던 이 과도체제가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과도체제 하에서 이승만 정부의 이 독재에서 결국 사람들은 이 대통령 중심제재를 계속 유지하기가 이제 힘이 들겠죠. 그래서 결국에 1960년대 이제 민주당이 중심이 되었던 우리 그때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장면 있죠? 자, 이 장면이 국무총리로 이제 당선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윤보선이 있긴 있어요. 자, 이 대통령은요,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권력은 이 국무총리에게 있는 내각 책임제와 야권제 체제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장면, 민주당 내각입니다. 당연히 이때의 이 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제 이 모든 이 국가의 정책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 모든 이 당들이 바로 민주당이었다는 거고요. 이때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와 야권제로 움직였다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장면 민주당 내각의 큰 이 특징이 되겠죠. 자, 이런 장면 민주당 내각은요 오래가지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정치 세력이 굉장히 미약해요. 민주당이 이렇게 자유당과 싸워서 이겼을지라도 그들의 이 정치 기반이 굉장히 미약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 재선거를 이제 실시하게 됐을 때 일단은 이 여러 가지 헌법을 만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이 개혁의 의지가 상당히 미약했고 더더군다나 여기 있는 이 3.15 부정선거자들을 이렇게 처단, 3.15 부정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 제 1의 목표가 돼야 될 것인데 이제 그런 3.15 부정선거자 처벌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평가를 받음에 따라서 이제 이 장면 민주당 내각은 굉장히 좀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이런 정부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무능력한 정부로 찍혔던 이 장면 민주당 내각은요 결국은 군부 세력이었던 박정희 정부가 이제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결국 이 정권을 빼앗으면서 결국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결국에 이 5.16 군사 정변으로 들어선 이 박정희 정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제 이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하와이로 망명한 이후에 장면 민주당 내각이 그의 수습을 하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이 개혁 의지가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일부 이 군인들이 정치 개입을 위해서 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다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이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요 군부의 위기의식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위기의식이 있었냐면요. 일단 군 내부에서 각각의 고위급이자 뭐 이런 쪽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이런 비리가 많았고 또 불합리한 이 진급제도가 상당히 공경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이제 개선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정군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경제 우선 정책에 따라서 군부가 이제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6.25 전쟁도 이제 휴전이 됐겠다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경제개발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던 거에 따라서 이렇게 군부가 축소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군부가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 군부 세력에 의해서 이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정권이 바뀌게 되는 일부 직전인데요. 일단 이 박정희는요, 일단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이제 만들게 됨으로써 이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국가재건 피상조치법이나 이런 방공법, 특수범죄 뭐 처벌법, 뭐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이 자기에게 반대를 했었던 이 반대 세력들을 이렇게 숙청을 하게 되고요. 또 중앙정보부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서
결국에 이 중요한 정보들은 다 정부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인적인 정보조차도 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 바로 이 중앙정보부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경제정책은요, 일단 민주당 내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경제적인 이런 이 구조가, 경제적인 이 개혁을 하겠다는 구조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박정희 정부로 봐야 되는데요. 이때 경제 개발 5개념 계획이 이제 추진의 됨에 따라서 뭐 화폐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재건 국민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경제적인 이런 사회 정책을 실시해서 경제적인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하고 또 단원제로 인한 이 국민투표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러게 됨에 따라서 이제 민주공화당이 이제 창당을 하게 되고, 이재우 여당은 이제 공화당이 되겠죠. 자, 이 공화당을 이제 창설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또 대통령이 나왔던 이 윤보선을 누르고 드디어 이 박정희가 이제 군부 정권에서 드디어 이 정부를, 정식적인 정부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1963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79년까지 했다고 그랬었죠? 총 몇 년을 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16년입니다. 와,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독재를 하게 되었네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독재를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헌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길게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제3공화국의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는요, 일단은 이제 경제를 개발하겠다는 그 정책, 경제 정책을 우선으로 삼아서 성장 위주의 농업화 됐었던 우리 이 사회를 공업화로 만들려고 했던 이 경제 중심의 이 정책을 내걸고, 외자 도입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시도했던 정부입니다. 자, 먼저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공장도 필요하겠고, 회사도 지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기관 사업을 다 육성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려면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박정희 정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과 이 식민지에 대한 우리의 이 관계를 그냥 사과도 받지 못한 채로 이렇게 청산을 해버린 게 바로 이 한일협정입니다. 자, 이 한일협정은요, 일단은 이 그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김종필과 이제 오이라라는 이 메모를 작성해서 일본의 외상이었던 일단 이 오이라하고, 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 박정희 정부와 항상 함께 했지만 보이지 않는 큰 거대 세력이 있어요. 바로 김종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김종필은 이제 쭉 우리 뭐 장면 민주당 내각에서도 큰 힘을 발휘했고, 보이지 않는 손처럼 뒤에서 조정을 많이 했던 그런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 김종필과 오이라 메모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김종필과 오이라가 비밀로 이제 모여가지고요, 이 청구권 액수를 서로에게 원하는, 이제 내가, 그러니까 김종필과 이 오이라가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청구하는 돈은 얼마고, 그 다음 오이라는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다, 이거를 서로 메모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생각한 액수와 조건을 써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한일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맺어진 이 1910년 이전과 이후의 이 조약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10년 이전에 있었던 이 조약부터도 이제 없애야 한다고 그러는 거고요. 일본은 1910년도, 자, 그 협정에 있어서 받은 이 자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식민통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자기 일본 측에 해가 되지 않고 식민통치를 조금 더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 김종필과 오이라의 이 둘만의 이 작성 사이에서도 약간의 이 다른 점이 조금은 맞지 않는 이렇게 이런 대화가 오가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일본 측으로부터 우리가 자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받은 피해에 대해서 이 청구적인 이런 성격,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해보상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협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피해 보상금의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요. 독립 축하금의 명목으로 받게 되었고요. 또 이거 자체도 사과를 받지 못한 채로 그냥 이렇게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약간의 이제 주권국가로서 위신이 조금 상실되고 또 일본의 과거 지배가 합리화되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한일협정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당연히 분노를 하게 되었고요. 이거에 따라 또 이제 여러 가지 데모를 이제 하게 되는 육상상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일본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받아야 될 이 비상금, 이 배상금이요. 결국에는 이 일본의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받게 되는 이런 불협적인 한일 회담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 분위기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이 찰나에 결국에는 이미 수령을 발표해가지고 결국 이 6.3 이 사태도 이 항쟁도 결국 진압을 시켜버리고 말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게 차관도 받고 이렇게 돈 이제 배상금 명목으로 이제 돈을 받긴 했지만 이것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미국에게 차관을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이 당시에 이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에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베트남 전쟁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대가로 경제 성장의 촉진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자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받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베트남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비판 여론들이 많았는데 그걸 무마하고 이제 한국도 참여해서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평화를 시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이제 무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들인 것이겠죠. 자, 이런 이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조금은 이제 좋은 이 대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했었던 이 베트남 파병 문제. 자, 이건 이 브라운 각서로 인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월남으로 이제 보내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고용을 증대하게 되고 경제 성장을 촉진을 하게 되고요. 이거에 따라 미국과는 한미 행정협정인 송파협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이런 자금을 이제 확보해서 이게 처음에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경공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3차 이후부터는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제는 계속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박정희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이 중임까지 다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대통령이 또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제 삼성 개헌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 삼성 개헌은요,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개헌인데요. 여기 삼성 개헌이 빠져왔죠. 자, 이 사이에 이제 삼성 개헌을 하게 되는데,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함에 따라서 이 경제적인 정책을 마무리를 짓고 싶었다는 그 명목으로 인해서 이 삼성개헌에 다시 출마를 하게 되고요. 결국 이 삼성개헌으로 박정희 정부는 계속 이렇게 물러나지 않고 다시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삼성개헌 이후에 이 박정희 정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냐면 유신헌법이라 해서 헌법을 한 번 더 바꾸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황제처럼 군림하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독재체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체제가 바로 유신체제인데요. 이 유신체제는 1972년부터 시작해서 1979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독재를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TV에서 보거나 영화에서 보거나 드라마에서 보는 이제 통금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장발 단속 이라든지 미니스커트 단속, 해외여행도 이제 규제를 하게 돼서 함부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유신체제 시기죠. 자, 70년대 전반적으로 유신체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때 유신체제 때요,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빈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희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임금으로 노동시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평화시장의 재단사로 일했던 전태리라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시위를 계속 하게 되는데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진압을 하다 보니까 전태일이 몸에 석유를 붓고 분신자살을 해버리죠.
자, 이런 것과 같은 이 전태일 분신 이 사건과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많이 지지를 해주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이 점유율이 많이 높은 가운데 결국에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소련이라는 냉전체제가 약화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주한미국도, 미군도 이제 철수를 하게 되면서 이때 우리 이 1970년대 이런 유신체제 때 이제 미국과 소련, 자, 이 둘의 냉전이 조금 녹아내리는 그 체제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이 유신체제부터 우리도 이 통일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국하고 소련의 이 냉전은 약해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경제개발로 인해 움직여 대통령의 타이틀을 갖고 있던 박정희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요.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수입값도 엄청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엄청 불안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발전도 주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신헌법이 이제 조금 주춤해지면서 사람들을 이제 좀 다독여야 될 건데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도 금지하면서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고 또 바꾼 게 있어요. 대통령 임기를요, 4년 중임의 대통령에서 결국 이렇게 6년으로 대통령 임기를 늘리게 되죠. 그러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이 회의를 열어서 결국 대통령을 단선제로 뽑도록 선거를 바꾸게 되는 게 바로 유신체제인데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구성하는 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때 대단한 이 독재의 권력이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긴급조치라고 하는 이 유신체제에 해당되는 이 체제가 있는데요. 이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일단 대통령이 말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헌법을 개헌을 시키고 그걸 또 이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3분의 2가 이렇게 그 찬성을 해야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긴급조치는요, 대통령이 헌법에 이 규제된 이 권리를 이용해서 헌법의 일부 자체를 정지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긴급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긴급조치는요,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하고 우리 헌법에 대한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바로 이 긴급조치인데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박정희 정부의 이 유신체제 때 박정희 정부의 이 경제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됨에 따라서 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을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이 대학생이나 제야 인사들, 언론인들이 중심이 돼서 유신체제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럼에 따라서 정부는 이제 이 긴급조치를 이제 조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탄압을 하게 되죠. 1호부터 9호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긴급조치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국 사태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항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부산과 마산에서 이제 일어났던 부마항쟁이라든지 제2차 원유파동으로 이제 경제 어려워지자 이제 반정부 시위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반독재 시위가 너무나 격렬해지게 됩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긴급조치는 결국 폐지가 되었지만 계속 이 독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엔 1979년 10월 26일 날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정보실장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위태위태하던 유신체제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박정희 정부는요,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시행되었던 이 삼성개헌을 하기 전까지의 이 경제대통령이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경제대통령 박정희와 1972년부터 1979년까지 70년대를 풍미했었던 유신체제의 독재 바로 박정희 정부로 따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60년대 박정희 정부, 70년대 박정희 정부. 이 둘의 박정희 정부는 너무나 이제 다루었던 이런 정부 이 구성 자체가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결국 박정희가
8.15 담에 따라서 결국 이 최규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과도정부 체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 최규하 대통령이 과도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을 때 거의 이제 한 1년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1년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979년에 이 최규하 과도정부 체제도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 박정희 정부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듯이 전두환 정부도 군인부 출신이에요. 이 군부에서 결국 12.12 사태를 통해서 이 최규하 과도체제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이 또 신군부 세력이 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실공까지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 시민들을 이제 또 다시 이제 반대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1980년대에 있었던 서울의 봄이라는 사건인데요.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전두환이 이제 퇴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군부 세력이 정치를 농락해서는 안 된다고 시민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령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민주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학생과 이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가운데 이때 신군부 세력이 5월 17일 날 이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를 하게 돼요. 계엄령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계엄령을 확대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일체의 정치 활동이 다 금지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령 반대에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강했던 곳이 바로 광주였습니다. 자, 이 전라남도 광주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광주 지역의 대학들이나 이제 나중에는 시민들까지 이제 같이 합세를 해서 이렇게 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서 이렇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이 전두환은요, 이 전두환 군부 세력은 이거를 5.18 광주 폭동으로 이제 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 연락망이 다 끊기게 되고 이 광주의 이 시민군을 계엄군으로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이렇게 숙청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신군부의 압력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되고요. 결국 전두환이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간선제로 대통령에 선출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이 새로운 헌법을 또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유신헌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이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계속 선출을 하게 되는 거 계속해서 하고요. 그 대신에 임기를 7년으로 늘리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를. 이거는 뭐 사람들이 유신헌법을 없애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살짝 바꾼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이 크게 한번 일어나게 되죠. 그 민주화 운동이 바로 이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 직접적인 이 계기는요, 4.13 후운인데요. 이렇게 신헌법에 따라서 이제 유신체제가 계속 이제 좀 수정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뭐 대통령도 6년에서 7년으로 계속 간선제로 이게 대통령이 뽑히는 그것과,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신군부 세력이 이렇게 정권을 장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국민들이 요구하는 직선제나 이렇게 이 헌법들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 4.13 후운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조치에 따라서 결국에는 6월 달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민과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호언을 철폐하고, 이 사회상 호언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을 또 직선제로 이렇게 해달라는 이제 민주헌법 쟁취 구호를 내걸고, 결국 이렇게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박종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때 고문에서 죽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고요. 또 이렇게 6월 민주화운동 하는 도중에 이렇게 이한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서 죽어버려요. 자,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학생과 이 시민들의 시위는 더더욱 더 강해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전두환 정부는 7년을 다 해먹었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임시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되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결국 6월 민주항쟁을 수습을 위해서 6.25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6.25 선언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대통령 체제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이제 뽑게 되는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통과된 겁니다. 바로 이 6.25 선언이죠.
자, 이런 6월 민주항쟁에 따라서 우리는 6.25 선언으로 지금까지 이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투표를 하게 되는 직선제 헌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이나 아니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그리고 4.19 혁명을 우리는 민주주의 혁명의 세 가지 대표적인 혁명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별표 쳐놓고 잘 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결국에는 이제 노태우 정부가 이제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노태우 정권도 군부 세력입니다. 그렇게 당해놓고 또 대통령이 직선제로 노태우 정부를, 노태우 대통령을 뽑았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건 바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이제 왔을 때, 당시에 이 민주당이 분열을 하게 돼서 후보가 두 명이 나왔어요. 자, 이 후보가 표를 나눠받게 됨에 따라서 이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얼떨결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는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 민주당이 분열함에 따라서 정권교체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여당 자체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세 개의 당에 합당을 하게 돼서 이제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당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노태우 정부 때 소련과 이제 중국과 이렇게 이 북방에 있는 이 공산 정권들과도 수교를 갖게 되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이때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 통일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전두환 정부에서 추진해서 완성되었던 이 88 올림픽이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실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많이 알리게 되는 계기로서 이제 호돌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스코트가 되었었죠. 자, 그럼에 되게 따라서 자, 일단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로 할게요. 자, 김영삼 정부는요. 일단 이제 이 노태우 정부부터 해서 이제 쭉 5년 동안 대통령을 한 번씩만 하게 되는 대통령 이제 단임으로 5년 단임으로 이제 대통령이 쭉 가게 되니까요. 자, 이 김영삼 정부 때는요. 드디어 최초의 문민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군부 세력이 아니라 최초의 문민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이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게 됨에 따라서 이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재산을 등록하게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실명제, 이제 모든 금융권에 있어서 실명을 이제 고론하면서 실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금융실명제와 또 이제 중앙에서 모든 걸 집중해서 하는 그 체제에서 지방에게 자치권을 주는 지방자치제도 이때 이루어지게 되죠. 이 이후로 이제 이 지방자치제가 확산이 되게 따라서요. 지금도 우리는 각각의 이 여러 가지 지방에서 축제들이 많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것도 바로 이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거를 해서요, 당시에 이 조선총독부 건물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여지고 있었어요. 자, 이 조선총독부 건물은요, 경복궁 그 바로 앞으로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이 건물인데요.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에 있어서 이 식민지를 당했던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을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헐어버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새롭게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롭게 따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에 해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5.18 광주 폭동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인식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렇게 승격을 한 것도 바로 이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 당시 김영삼 정부 때 외환위기가 오게 됩니다. 자, 외환위기가 왜 오게 되냐면요. 자, 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경제 살리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두환 정부에서는 박정희 정부랑은 다르다는 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통금 해제하죠. 교복 자유로 하죠.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자유적으로 이렇게 보내줘버립니다. 그러면서 3조 호황이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세 가지 달러라든지 아니면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낮아요. 그래서 경제가 엄청 이제 활성화되게 됨에 따라서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전두환 정부 때인데, 이때 이제 노태우 정부까지 어떻게 잘 가긴 가요. 그러면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김영삼 정부 때는 외환위기가 와버린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IMF 금융 이제 거기 재단의 돈을 빌리게 되고 이 경제적으로 이제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결국 김대중 정부 때에는 금모기 운동, 우리나라의 화폐는 이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금모기 운동을 통해서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결국 이때 이 금모기 운동 때 자기 금반 돌반지도 팔고 자기 결혼반지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 여러 가지 힘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금모기 운동으로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자, 이름에 따라서 이 경제적인 난국을 김대중 대통령 때 극복하면서 자, 이 김대중 정부의 이 정부는요, 일단 최초로 정권,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되겠고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걸 국가에서, 이제 박정희 정부 때는 이제 모든 걸 국가에서 대기업을 살려주는 대기업 중심체제로 이루어지는 거를 차라리 경쟁체제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대중 정부 때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이루어졌죠. 그러게 되고 따라서 우리 88올림픽 이후부터 이제 우리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입지가 좀 더 많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 김대중 정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햇볕 정책이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었잖아요. 그러게 됨에 따라서 결국에 이 김대중 정부 때는 많은 이런 통일 정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일단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독재 체제를 이제 시도하려고 했던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그리고 이 전두환 정부까지 해서 우리가 이 정부에 맞서서 결국에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특히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 이런 이 항쟁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우리의 이 시민들과 이 학생들의 노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또 나중에 어떤 이 민주화 운동이 어떤 또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이 독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직 아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최초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부부터 일단 김대중 정부까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이런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제 먼저 보아진 것들이 많이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정부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